안녕하십니까. ICL 수술은 고도근시나 각막이 얇은 사람, 라식이나 라섹이 안 되는 사람이 이제 시력 교정하러 오는 수술 방법입니다. 우리가 시력 교정 방법은 이렇게 안경을 눈에 끼는 방법과 컨택트 렌즈를 하는 방법, 각막을 라식, 라섹으로 깎아주는 방법, 그리고 이 내 눈 밖에 안경을 그냥 눈 속에 잡아 넣는다고 가정하시면 됩니다. 여기 바로 ICL입니다. 영어로 ICL은 안내 렌즈 삽입술, 눈 바깥에 있는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다, 안경을 끼고 있다, 그것을 눈 속에 잡아 넣는 수술을 안내 렌즈 삽입술, 즉 ICL이라 그럽니다. ICL의 장점은 시력 교정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. 내 각막을 깎아내지 않기 때문에 각막의 변형 자체가 없습니다. 내가 보고 있는 안경이나 렌즈 그 도수를 그대로 넣는다고 가정하시면 됩니다. ICL은 이미 20년 이상 검증이 된 수술이고, 특히 고도근시라서 라식, 라섹이 안 되는 경우, 그리고 각막이 너무 얇아서 깎아낼 각막이 없는 경우, 아니면 라식, 라섹이 싫고 각막을 깎아내기 싫고 내 각막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안내 렌즈 삽입술, 즉 ICL을 하시면 됩니다. 물론 난시까지 교정이 됩니다. 그래서 난시가 심하신 분들, 근시가 심하신 분들 모두 ICL 수술이 가능합니다. 저희 병원은 ICL 수술을 2003년도부터 지금부터 약 16년 전부터 수술을 시행했습니다. 수많은 환자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많은 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ICL 수술을 했습니다. 그러한 공로로 ICL 교육연구상이란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준 것이 아니고 스타서지칼사라는 ICL 본부에서 줬습니다.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상에서 ICL 상을 받은 우리 병원입니다.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저희 병원이 유일하게 ICL 인증 병원입니다. ICL 수술을 믿고 안심하고 오셔서 받으셔도 좋겠습니다.